인도에서 사온 거예요, 그죠? 딱. 안녕하세요, 원더 캐저 칸의 스트레치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삼성 갤럭시 M30이에요. 사실 M10이랑 20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M30은 뭐가 다르냐? 제가 열면서 보여드릴게요. M20이랑 굉장히 비슷한 물건이에요. 칩셋도 똑같이 엑시노스 7904가 들어가고 배터리도 엄청 커요. 5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4GB 램에 64GB 스토리지 혹은 6GB 램에 128GB 스토리지. 사양으로만 보면은 사실 삼성 거 치고 상당히 괜찮죠. 아니 뭐 그 정도 사양은 어디에나 있지 않나 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요. 4GB 램에 64GB 스토리지가 235,000원 정도, 6GB 램에 128GB 스토리지가 28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삼성에서 이 정도 가성비면 뭐 거의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포장이 왜 이렇게 항상 구겨져서 오지? 포장이 좀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뭐 정말 옥천 허브에서 한 2년 구르다 온 것처럼 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봐, 찢어졌어. 안쪽에 보면은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워런티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구미 공장까지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전기가 있고요. 얘의 장점은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사실 장점이 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삼성이 워낙 고속 충전 같은 거에 짜다 보니까 9V에 1.67A와 5V에 2A로 나오는 총 15W 고속 충전까지 되는. 근데 15W가 되긴 되는데 5000mAh로 용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여기 USB-C 케이블이 있고 여기 심카드 차이 빼는 핀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요거는 인도에서 쓰는 조금 짧은 애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엔 안 꽂힙니다. 네, 꽂힐 기미도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본체를 봅시다. 사실 저는 검은색을 사고 싶었는데 광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타이머 맞춰놓고 딱 들어왔거든요. 안 돼. 까만색은 이미 꽉 차가지고 파란색으로 샀습니다. 근데 사실 까만색을 사려고 했던 이유가 M10이랑 20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좀 덜 이뻐 보였어요. 역시 맞았어. 까만색을 사는 게 맞았어. 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코팅이 되게 균일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입힌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는 마감은 아닌데 뭐 마감이 깔끔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유광 코팅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고 거칩니다. 자, 전원을 키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전면에 보는 거는 6.4인치 FHD 플러스의 아몰레드 화면이에요. M20이랑 M30이랑 가장 큰 차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M20은 PLS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LCD죠. LCD고 얘는 아몰레드입니다. 위쪽에 리시버가 조그맣게 숨어있고 전면 카메라가 더 높아졌어요. 해상도가 16메가픽셀 여기 노치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인피니티 U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파여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베젤이 M20보다 얇네요. M20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 사이드랑 뒤쪽에 베젤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얘는 꽤나 얇게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전원키가 있고 볼륨키, 왼쪽에는 여기 심카드 차이가 있고요. 듀얼심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에 쪽에는 2차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용 2차 마이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C 포트, 3.1 이어폰 잭, 마이크, 스피커 정도가 있네요. 뒤쪽에는 이게 두 번째 큰 차이점이에요. M20은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죠. 일반각이랑 광각이랑 그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얘는 일반각, 광각, 그리고 심도 센서, 그 라이브 포커스 쓸 때 쓰는 심도 센서까지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우 저 지금 치과 갔다 와가지고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LED 플래시가 있고 지문인식 센서는 여기 삼성 로고 정도까지. 뭐 무선 충전이나 삼성페이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23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설정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국어. 예, 설정을 완료했고 런처는 이렇게 생겼네요. 아, 확실히 LCD랑 아몰레드랑 다르네요. 확실히 아몰레드가 일단은 이 화면이랑 겉에 강화율이랑 에어갭이라 그럴까요? 그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고 훨씬 더 화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가서 보면은 여기 색깔 응? 색상?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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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였구나. 화면 모드. 화면 모드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블루라이트 필터 자동 밝기. 이거 자동 밝기가 저기더라고요.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버추얼 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랩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자르는 게 이게 원 UI 전 것까지는 여기가 모서리가 라운드가 안 되고 그냥 잘리더라고요. 원 UI 들어간 뭐 갤럭시 S10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둥글게 처리가 되던데 여하튼 그 옵션이 있고 내비게이션 바에서 요 순서는 물론이고 화면 제스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뭐 그 이외에 탭투웨이크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왜 안 돼? 해가지고 화면 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어웨이존 디스플레이도 있네. 아 아몰레드여가지고 어웨이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M20이랑 M30이랑 생각보다는 기능 차이가 제법 있는 편이네요. 이런 것들은 M20에는 물론 LCD라 그래
는 게 제일 크겠지만 하려면 못할 건 없긴 한데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요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오, M30은 이렇게 보니까 가성비가 생각보다 더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뭐가 있을까요? 지문인식 센서 제스처, 요 뒤에 요걸로 슉 내렸다가 슉 올렸다가 2단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손으로 밀어서 캡처, 스마트 알림, 무음 전환 어쩌고저쩌고 뭐 그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뭐 딱히 특이한 기능은 없고, 안면 인식,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안면 인식하는 기능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보면은 그냥은 이렇게 보이고요. F1.9에요. 뭐 아주 밝진 않지만 썩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양이죠. 광각하면은 이렇게 123도의 광각으로 찍을 수 있죠. 일단 찍고 나가지고 그 보정도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광각은 이제 여기에 좀 왜곡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자르고서라도 사실에 가깝게 보정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을 거고, 라이브 포커스 해가지고 뒤에 보케 넣을 수 있는 거. 삼성은 이걸 따로 앱으로 빼가지고 꼭 이걸 물어보던데. 이렇게 라이브 포커스 잘 안되네. 여하튼 라이브 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앱들은 뭐 삼성에서 뭐 인터넷 이런 거 있고, 라디오, FM 라디오 들어가 있고요. 마이 갤럭시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삼성 맥스 데이터 절약하는 그런 거 있고, 아마존 쇼핑 뭐 그렇습니다. UI가 굉장히 원 UI와 그 중간 어딘가 같은 느낌인데, 안드로이드 8.1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9.5인데 아이콘은 또 뭔가 좀 특이한. 일단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M10이랑 20이랑, 그러니까 사실은 M20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얘가 가격은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뒤에 카메라가, 왜냐면 심도 센서가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왜냐면 M20이 인물 모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점이 가격 인상 요인이 되나 싶었는데, 확실히 아무리 M20에 괜찮은 패널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아몰레드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확 달라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베젤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요. 저는 항상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플래그십을, 뭐 최신 플래그십은 아니더라도 뭐 S8이 됐든지 S9가 됐든지 뭐 사드리는 게 좋다고. 왜냐면 부모님일수록 이제 우리가 뭐 최적화를 하고 앱을 따로 깔고 그래서 쓰면 되지만, 부모님은 그냥 딱 눌렀을 때 딱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플래그십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부모님한테 하나 사드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배터리 크고 삼성이고 화면도 괜찮고 카메라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거고 생각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여하튼 부모님한테 드려도 괜찮을지. 인도에서 사온 거예요. 그죠? 딱 인도풍의 배경화면이 나오네요. 이거 돌아갈 때마다 하나씩 바뀔 텐데 다음은 뭐지? 응?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이 바뀌는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부모님한테 사드려도 괜찮을지 제가 써보고 리뷰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 그라데이션은 진짜 좀 그렇다. 할 건 그냥 파란색 하든가, 할 건 까만색 하든가, 아니면 이 코팅이라도 좀 균이라든가. 이게 뭡니까? 이거 이 정도를 못하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